여러분 안녕. 오늘은 부산의 핫플인 서면에 나왔습니다. 서면에서 이제 굉장히 할 것들이 그래도 좀 많은데요. 날씨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서면에서 즐길 수 있는 실내 데이트 한번 오늘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지금 타러 보러 가는 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운치는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작년부터 조금 2021년 굉장히 기운이 좋거든요. 근데 타로에서도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근데 재미로 보는 거 아시죠? 맞으면은 여기 진짜 잘 맞다, 틀리면은 좀 안 좋게 나오는 거. 오랭. 나 서면에 맛집 좀 아는데 다음에 서면에 맛집 편에서 한 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포기로 넘게 말해주세요. 일단 이제 서면이 또 술을 먹으러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분위기 좋게 술을 먹을 수 있는 곳 세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 원픽, 서면 올 때마다 가는 곳, 오코노미야끼랑 그 야끼소바 파는 곳이거든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있는데 이름 여기는 진짜 맛있어가지고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면에 술나방바라고 그 참치 뱃살인가? 그걸로 김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거기도 진짜 맛있어요. 분위기 진짜 좋고 약간 썸남이나 뭐 애인끼리 가면 완전 강추. 바로 분위기 작살나. 세 번째도 이제 점포, 서면에 가까이 붙어있는 점포의 세르라고 거기도 바로 돼 있는 그런 데거든요. 거기도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간단하게 조금 술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그 세 곳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번에 가면은 우리 항상 약속 어디서 만나는지 아시죠? 주디스표. 삼보 게임밴드. 여기서도 또 많이 만나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타로 1년 운 저거 보고 싶어요. 타로 1년 운? 네. 잘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운은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향수 만들러 가는 길입니다. 저 위에 전포역으로 올라가면 있는데 향수나 디퓨저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공방이거든요. 체험 공방.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뭐 서로 선물하기도 좋고 방에 디퓨저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또 향 이렇게 나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지금 공방에 한번 향수나 디퓨저 같은 것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점포는 약간 예쁜 분위기 있는 카페나 분위기 있는 밥집 같은 거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점포 카페거리라고도 하고 전리단길이라고도 하는데 다음에 전리단길 한번 뿌시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오르막길이요. 여기다. 여기. 헐, 크다. 이곳은 예약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냥 아무 때나 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맡아보신 다음에는 꼭 제자리에 뽑아주셔야 형제끼리 쌓기 시간이니까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두세 가지. 이거 들고 가. 근데 이렇게 칸칸이 전부 다 커튼으로 쳐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만의 이런 향수 만들기를 즐기기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향수 만들었어요. 어때요? 예뻐요. 간지나죠? 약간 고급스럽고. 그래서 이제 향수 두 가지 향 해가지고 이거 만들면은 16,000원 1인.
32,000원의 향수 만드는 데이트를 두 분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 예쁜 카페 같은 데나 예쁜 테이블에서 올려놓고 그 알죠? 약간 좀 분위기 있게 사진 찍는. 인스타 하지 마. 네. 아, 인생 내거 찍을까? 아니면은 아까 셀픽스? 거기 이제 막 고민. 서기 일왕창으로? 왕가창으로, 왕가창으로 저는 진짜 맛있는데. 와, 전 상우랑 함께 먹을래, 우리? 네, 같이 인생 내 컷으로 가보자. 어떻게 이상해? 잘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지? 그니까 다음에는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카키 색깔로 칙칙하게 나와서 조금 슬프지만 탕후루를 먹고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딸기랑 포도 맛을 샀는데 전 딸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화면에서 하루도 신년 운세도 보고 향후루도 먹고 사진도 찍고 향수 공방가서 향수까지 만드는 이런 실내 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